이번 금요일 주님 순환 예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성자 그리스도께서 이 교우들을 위하여 당신 피로써 파스카 신비를 마련하셨으니 자비를 베푸시어 이 교우들을 영원히 보호하시며 거룩하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보라, 나의 종은 성공을 거두리라. 그는 높이 올라 숭고해지고 덧없이 존귀해지리라. 그의 모습이 사람 같지 않게 망가지고 그의 자태가 인간 같지 않게 망가져 많은 이들이 그를 보고 즐겁하였다. 그러나 이제 그는 수많은 민족들을 놀라게 하고 임금들도 그 앞에서 입을 다물리니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은 것을 그들이 보고 들어보지 못한 것을 깨닫기 때문이다.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던가? 주님의 권능이 누구에게 드러났던가? 그는 주님 앞에서 가까스로 돋아난 새순처럼 메마른 땅의 뿌리처럼 자라났다. 그에게는 우리가 우러러볼 만한 풍채도 위엄도 없었으며 우리가 바랄 만한 모습도 없었다.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배척당한 그는 고통의 사람, 병고에 익숙한이었다. 남들이 그를 보고 얼굴을 가릴 만큼 그는 멸시만 받았으며 우리도 그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렇지만 그는 우리의 병고를 메고 갔으며 우리의 고통을 짊어졌다. 그런데 우리는 그를 벌받은 자, 하느님께 매맞은 자, 천대받은 자로 여겼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악행 때문이고 그가 으스러진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그가 징벌을 받았고 그의 상처로 우리는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떼처럼 길을 잃고 저마다 제 길을 따라갔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이 그에게 떨어지게 하셨다. 학대받고 천대받았지만 그는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사람 앞에 잠자코 서 있는 어미 양처럼 그는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그가 구속되어 판결을 받고 제거되었지만 누가 그의 운명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던가? 정녕 그는 사한이들의 땅에서 잘려나가고 내 백성의 악행 때문에 고난을 당하였다. 폭행을 저지르지도 않고 거짓을 입에 담지도 않았건만 그는 악인들과 함께 묻히고 그는 죽어서 부자들과 함께 묻혔다. 그러나 그를 으스러뜨리고자 하신 것은 주님의 뜻이었고 그분께서 그를 병고에 시달리게 하셨다. 그가 자신을 속죄 제물로 내놓으면 그는 후손을 보며 오래 살고 그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그는 제 고난의 끝에 빛을 보고
자기의 예지로 흡족해 하리라. 의로운 나의 종은 많은 이들을 의롭게 하고 그들의 죄악을 짊어지리라. 그러므로 나는 그가 귀인들과 함께 제 몫을 차지하고 강자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게 하리라. 이는 그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버리고 무법자들 가운데 하나로 헤아려졌기 때문이다. 또 그가 많은 이들의 죄를 메고 갔으며 무법자들을 위하여 빌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아버지,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주님, 제가 당신께 피신하오니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당신의 의로움으로 저를 구하소서. 제 목숨 당신 손에 맡기오니 주님, 진실하신 하느님, 저를 구원하소서. 아버지,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모든 원수들 때문에 저는 조롱거리가 되고 이웃들을 소스라치게 하나이다. 아는 이들도 저를 무서워하고 길에서 보는 이마다 저를 피해가나이다. 저는 죽은 사람처럼 마음에서 잊히고 깨진 그릇처럼 되었나이다. 아버지,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주님, 저는 당신만 믿고 아뢰나이다. 당신은 저의 하느님, 제 운명 당신 손에 달렸으니 원수와 박해자들 손에서 구원하소서. 아버지,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당신 얼굴이 종에게 비추시고 당신 자애로 저를 구하소서. 주님께 희망을 두는 모든 이들아, 힘을 내어라. 마음을 굳게 가져라. 아버지,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늘 위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사제가 계십니다.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을 굳게 지켜 나아갑시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대사제가 아니라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이 유혹을 받으신, 그러나 죄는 짓지 않으신 대사제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확신을 가지고 은총의 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자비를 얻고 은총을 받아 필요할 때에 도움이 되게 합시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 당신을 죽음에서 구하실 수 있는 분께 큰 소리로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고, 하느님께서는 그 경외심 때문에 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겪으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는 당신께 순종하는 모든 이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네. 하느님은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네.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요한이 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기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키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셨다. 거기에 정원이 하나 있었는데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들어가셨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러 번 거기에 모이셨기 때문에 그분을 팔아넘길 유다도 그곳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유다는 군대와 함께 수석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들을 데리고 그리로 갔다. 그들은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 닥쳐오는 모든 일을 아시고 앞으로 나서시며 그들에게 물으셨다.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다. 예수님을 팔아넘길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나다 하실 때 그들은 뒷걸음질 치다가 땅에 넘어졌다.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셨다.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다 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나를 찾는다면 이 사람들은 가게 내버려 두어라. 이는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사람들 가운데 하나도 잃지 않았습니다 하고 당신께서 전에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칼을 뽑아 대사제의 종을 내리쳐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 그 종의 이름은 말코스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셨다. 그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마셔야 하지 않겠느냐? 군대와 그 대장과 유다인들의 성전 경비병들은 예수님을 붙잡아 결박하고 먼저 한나스에게 데려갔다. 한나스는 그 해의 대사제 카야파의 장인이었다. 카야파는 백성을 위하여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낫다고 유다인들에게 충고한 자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 제자는 대사제와 아는 사이여서 예수님과 함께 대사제의 저트에 안뜰에 들어갔다. 베드로는 대문 밖에 서 있었는데 대사제와 아는 사이인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문지기 하녀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갔다. 그때 그 문지기 하녀가 물었다.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요?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였다. 나는 아니요. 날이 추워 종들과 성전 경비병들이 숯불을 피워놓고 서서 불을 쬐고 있었는데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었다. 대사제는 예수님께 그분의 제자들과 가르침에 관하여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놓고 이야기하였다. 나는 언제나 모든 유다인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다. 은밀히 이야기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런데 왜 나에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이들에게 물어보아라. 내가 말한 것을 그들이 알고 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곁에 서 있던 성전 경비병 하나가 예수님의 뺨을 치며 말하였다. 대사제께 그따위로 대답하느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잘못 이야기하였다면 그 잘못의 증거를 대보아라. 그러나 내가 옳게 이야기하였다면 왜 나를 치느냐? 한나스는 예수님을 결박한 채로 가야파 대사자에게 보냈다. 시몬 베드로는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하나가 아니요? 베드로는 부인하였다. 나는 아니요. 대사자의 종 가운데 하나로서 베드로가 귀를 잘라버린 자의 친척이 말하였다. 당신이 정원에서 저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않았소. 베드로가 다시 아니라고 부인하자 곧 닭이 울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카야페의 저택에서 총독관저로 끌고 갔다. 때는 이른 아침이었다. 그들은 몸이 더러워져서 빠스카 음식을 먹지 못할까 두려워 총독관저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래서 빌라도가 그들이 있는 곳으로 나와 물었다. 무슨 일로 저 사람을 고소하는 것이오? 그들이 빌라도에게 대답하였다. 저자가 범죄자가 아니라면 우리가 총독께 넘기지 않았을 것이요.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데리고 가서 여러분의 법대로 재판하시오. 그러자 유다인들이 말하였다. 우리는 누구를 죽일 권한이 없소. 이는 예수님께서 당신이 어떻게 죽임을 당할 것인지 가르치며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된 것이다. 그리하여 빌라도가 다시 총독관저 안으로 들어가 예수님을 불러 물었다. 당신이 유다인들의 임금이요? 예수님께서 되물으셨다.
그것은 네 생각으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관하여 너에게 말해준 것이냐? 빌라도가 다시 물었다. 나야 유대인이 아니잖소. 당신의 동족과 수석 사제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긴 것이오. 당신은 무슨 일을 저질렀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다면 내 신하들이 싸워 내가 유다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빌라도가 물었다. 아무튼 당신이 임금이라는 말 아니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임금이라고 네가 말하고 있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려고 세상에 왔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 목소리를 듣는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진리가 무엇이오? 빌라도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다인들이 있는 곳으로 나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저 사람에게서 아무런 죄목도 찾지 못하겠소.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내가 파스카 축제 때에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관습이 있소. 내가 유다인들의 임금을 풀어주기 원하오. 그러자 유다인들이 다시 외쳤다. 그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를 풀어주시오. 바라바는 강도였다. 그리하여 빌라도는 예수님을 데려다가 군사들에게 채찍질을 하게 하였다. 군사들은 또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예수님 머리에 씌우고 자주색 옷을 입히고 나서 그분께 다가가 이렇게 말하며 그분의 뺨을 쳐댔다. 유다인들의 임금님 만세. 빌라도가 다시 나와 말하였다. 보시오, 내가 저 사람을 여러분 앞으로 데리고 나오겠소. 내가 저 사람에게서 아무런 죄목도 찾지 못하였다는 것을 여러분도 알라는 것이요. 이윽고 예수님께서 가시나무 관을 쓰시고 자주색 옷을 입으신 채 밖으로 나아셨다. 그러자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자, 이 사람이요. 그때의 수석 사제들과 성전 경비병들은 예수님을 보고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말하였다. 여러분이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목을 찾지 못하겠소. 그러자 유다인들이 빌라도에게 대답하였다.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소. 이 율법에 따르면 그 자는 죽어 마땅하오. 자기가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자처하였기 때문이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운 생각이 들었다. 그리하여 다시 총독관저로 들어가 예수님께 물었다. 당신은 어디서 왔소?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러자 빌라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나에게 말을 하지 않을 작정이요. 나는 당신을 풀어줄 권한도 있고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는 것을 모르시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네가 위로부터 받지 않았으면 나에 대해 아무런 권한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긴 자의 죄가 더 크다. 그때부터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줄 방도를 찾았다. 그러나 유다인들은 외쳤다. 그 사람을 풀어주면 총독께서는 황제의 친구가 아니오. 누구든지 자기가 임금이라고 자처하는 자는 황제에게 대항하는 것이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리토스 트로토스라고 하는 곳에 있는 재판석에 앉았다. 리토스 트로토스는 히브리 말로 갑바타라고 한다. 그날은 파스카 축제 준비일이었고 때는 낮 12시쯤이었다. 빌라도가 유다인들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여러분의 임금이요. 그러자 유다인들이 외쳤다. 없애버리시오, 없애버리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다. 여러분의 임금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말이오? 수석 사제들이 대답하였다. 우리 임금은 황제뿐이오. 그리하여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들은 예수님을 넘겨받았다. 예수님께서는 몸소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터라는 곳으로 나가셨다. 그곳은 히브리 말로 골고타라고 한다. 거기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다른 두 사람도 예수님을 가운데로 하여 이쪽 저쪽에 하나씩 못 박았다. 빌라도는 명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달게 하였는데 거기에는 유다인들의 임금님 나자렛 사람 예수라고 쓰여 있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도성에서 가까웠기 때문에 많은 유다인이 그 명패를 읽게 되었다. 그것은 히브리 말, 라틴 말, 그리스 말로 쓰여 있었다. 그래서 유다인들의 수석 사제들이 빌라도에게 말하였다. 유다인들의 임금이라고 쓸 것이 아니라 나는 유다인들의 임금이다 하고 저자가 말하였다고 쓰시오. 빌라도가 대답하였다. 내가 한 번 썼으면 그만이오. 군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그분의 옷을 가져다가 네 몫으로 나누어 저마다 한 몫씩 차지하였다. 속옷도 가져갔는데 그것은 솔리가 없이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이것은 찢지 말고 누구 차지가 될지 제비를 뽑자. 그들이 제 옷을 저희끼리 나누어 가지고 제 속옷을 놓고서는 제비를 뽑았습니다 하신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된 것이다. 그래서 군사들이 그렇게 하였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 클로파스의 아내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가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선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어서 그 제자에게 말씀하셨다. 이분이 내 어머니이시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그 뒤에 이미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음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말씀하셨다. 목 마르다. 거기에는 신 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놓여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듬뿍 적신 해면을 우슬초 가지에 꽂아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었다. 예수님께서는 신 포도주를 드신 다음에 말씀하셨다. 다 이루어졌다. 이어서 고개를 숙이시며 숨을 거두셨다. 그날은 준비일이었고 이튿날 안식일은 큰 축일이었으므로 유다인들은 안식일에 시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 않게 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힌 이들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시신을 치우게 하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였다. 그리하여 군사들이 가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부러뜨렸다. 예수님께 가서는 이미 숨지신 것을 보고 다리를 부러뜨리는 대신 군사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찔렀다. 그러자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이는 직접 본 사람이 증언하는 것이므로 그의 증언은 참되다. 그리고 그는 여러분이 믿도록 자기가 진실을 말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하신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다. 또 다른 성경 구절은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이를 바라볼 것이다 하고 말한다. 그 뒤에 아리마테아 출신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게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다인들이 두려워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 빌라도가 허락하자 그가 가서 그분의 시신을 거두었다. 언젠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코데모도 보략과 침향을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다.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다가 유다인들의 장례 관습에 따라 향로와 함께 아마포로 감쌌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정원이 있었는데 그 정원에는 아직 아무도 묻힌 적이 없는 새 무덤이 있었다. 그날은 유다인들의 준비일이었고 또 무덤이 가까이 있었으므로 그들은 예수님을 그곳에 모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부제서품을 받은 뒤
동기 부제들과 교수 신부님들과 이스라엘로 성지 순례를 떠났을 때를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길, 그분이 밟으셨던 땅, 그분이 맡으셨던 공기, 이 모두를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스라엘 순례는 참으로 의미 있고 설레는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저희는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를 지고 걸으셨던 그 길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길을 하는 내내 차마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기도를 하고 있었지만 그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에 개의치 않고 각자의 삶을 영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넓지 않은 길 가장자리에서 장사를 하기 위해 소리 지르는 사람들, 물건을 사기 위해 흥정하는 사람들, 바쁘게 주변을 둘러보고 있는 여행객들, 그야말로 시장통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비록 종교가 다를지라도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는 그들이 야속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대에 대한 존중이 없을 수 있나 고개를 갸웃거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정신없는 십자가의 길이 끝난 뒤 함께 동행하신 교수 신부님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그 말씀은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시던 그 순간, 죽음을 맞이하시던 그 순간의 분위기도 오늘의 이러한 분위기와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례 안에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에 집중하고 있으므로 그 당시 이스라엘의 시선이 온통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으리라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비참하게 고통받고 모욕을 당하시던 그날, 누군가는 여느 때와 다를 바 없이 아이를 학교에 보냈을 것이고 장사를 했을 것이며 거리에 빨래를 널었을 것이고 가족들이 먹을 식사를 차렸을 것입니다. 그러다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예수님에 대한 왜곡된 이야기를 듣고는 그에게 침을 뱉었을 수도 있고 저런 죄인은 지긋지긋하다며 무관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예수님이 잡혀가던 순간부터 지독하게 그를 괴롭히고 모욕을 주었을 테지만 또 다른 상당수의 사람들은 그저 무관심으로 일관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인류가 지어온 죄의 용서를 위해 극심한 고통 중에 누군가가 대신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는 사실을 바로 옆에 있으면서도 미처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특별한 기회가 없어도, 계기가 없어도 내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내 생활에만 열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스며듭니다. 오늘은 돌아가신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하고 그분의 부재를 체험하는 날입니다. 비록 신종 코로나로 인하여 이번 사순은 미사와 성사 없이 우리가 지내왔지만 설사 모든 것이 정상이었다 할지라도 오늘만은 고해 성사와 병자 성사 외에는 모든 성사가 금지되고 1년 중 유일하게 미사가 없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는 묵묵히 개인적으로 미사를 드려온 사제들조차 성체 성사를 거행하지 않고 미리 축성해 놓은 성체만 영할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간단한 예식을 통해 가장 비참한 방법으로 돌아가신 예수님의 순환을 기억합니다. 이 예식 안에서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사제로서, 수도자로서, 평신도로서 미사도 성실히 참석했고 특별히 큰 죄는 저지르지 않았어. 그나마 지었던 작은 죄들은 고해 성사를 통해서 용서받을 수 있지.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직접 일으킨 저 이스라엘 사람들과 죄질이 같지는 않을 거야. 이러한 우리의 모습은 결정적인 예수님의 죽음의 순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뒷짐지고 자신의 할 일만 하던 이들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지도 모욕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과 나는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인 마냥 자신의 할 일만 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모습 역시 그러했습니다. 학업, 일, 일상생활 중에 예수님은 종종 나와는 관계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들의 사소한 욕심, 욕구, 이기심, 질투심, 미움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때리고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든 죄를 떠안으시며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이 때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절규하십니다. 그리고 급기야 십자가 위에서는 주님, 왜 저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외치십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통의 존율 속에서도 잊지 않으시는 말씀이 있으니 그것은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라는 우리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고 우리가 범하는 죄가 무엇인지 미처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 용서받아야 할 일이었고 그리하여 오늘 예수님은 이 모든 죄를 끌어안고 죽음을 맞이하십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죄의 용서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피와 땀으로 얼룩진 눈을 감으며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어졌다. 적어도 오늘 이 밤은 세상에서 빛이 사라진 순간 악이 선을 집어삼킨 밤입니다. 우리 사제단이 서품을 받으며 그분과 같은 삶을 따라 살아가겠다고 바라보며 다짐했던 젊은 청년 예수는 지금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 수녀님들이 마음모아 사랑을 고백하며 돕겠다고 결심했던 하느님의 아들 예수는 이제 세상에 없습니다. 미사 중에 그리고 일상 안에서 은총과 축복을 느끼며 우리 모든 신자분들이 의지하고 기도했던 자비와 사랑의 예수님은 더 이상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밤은 그 사라져버린 빛이 언제 우리 곁으로 다시 돌아올지 미처 예상할 수 없는 밤입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살아계시는 동안 나를 위로하고 용서하셨던 그 사랑, 이웃을 사랑하라고 초대하셨던 주님의 가르침을 되뇌이는 것뿐입니다. 이제 보편지한 기도 후 우리 앞에 드러나게 될 십자가는 바로 우리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 그 자체입니다. 십자가 경배를 하면서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내려다보시며 슬퍼하시고 아파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의 아픔을 깊이 통감하며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신음하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봅시다. 십자나무를 보십시오. 여기에 세상 구원이 달려 있습니다. 아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주 하느님께서 온 세상에 퍼져 있는 하느님의 거룩한 교회에 평화와 일치를 주시고 길이 보존하시어 우리가 평온하게 살며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도록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민족들에게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으니 자비로이 구원하신 저희를 지켜주시어 온 세상에 퍼져있는 교회가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느님의 이름을 끝까지 증언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우리 주교 안드레아와 모든 주교, 사제, 부제 그리고 모든 신자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성령을 통하여 온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다스리시니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스도의 모든 지체를 하느님의 은총으로 지켜주시어 저희가 하느님을 충실히 섬기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들이 성령의 빛을 받아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들이 양심대로 살아가며 진리를 찾아 얻게 하시고, 주인은 언제나 서로 사랑하며 구원의 신비를 더욱 깊이 깨달아 이 세상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밝히는 증인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하느님을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하느님을 모르는 이들이 양심대로 바르게 살아 하느님을 찾아 모시도록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모든 사람이 하느님을 찾고 만나 마음의 평화를 누리게 하셨으니, 하느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고 신자들의 착한 행실을 거울삼아 하느님 홀로 참된 하느님이시며 인류의 아버지이심을 기꺼이 고백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우리 주 하느님께서 위정자들의 마음을 비추시어 주님의 뜻에 따라 모든 이의 참된 자유와 평화를 위하여 헌신하도록 기도합시다. 존중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모든 사람의 권리와 염원이 하느님 손에 달렸으니 저희를 위하여 봉사하는 위정자들의 마음을 이끄시어 세상의 평화와 민족들의 번영과 종교의 자유를 위하여 끊임없이 헌신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감염병 확산 때에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우리 주 하느님께서 지금 감염병 확산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를 돌보시어 병자들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환자들을 보살피는 이들에게 힘을 주시며 슬퍼하는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삶을 마친 이들에게는 충만한 구원을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특히 약한 사람들을 돌보시고 구원해 주시니 하느님의 나약한 모든 자녀가 지금 감염병 확산으로 겪는 고통을 인자로이 굽어보시고 풍성한 은총을 내리시어 병자들의 고통을 덜어주시고 환자들을 보살피는 이들에게 힘을 주시며 세상을 떠난 이들에게는 영원한 안식을 주시고 이 고난의 시기를 보내는 저희는 모두 하느님의 자비로 위로를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보라 십자 나무 여기 세상 구원이 달렸네. 보라 십자 나무 여기
거기 세상 구원이 달렸네. 보라 십자 나무 여기 세상 구원이 달려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주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전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나리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죽음과 부활로 저희를 구원하셨으니 자비로이 저희를 지켜주시어 이 신비에 참여한 저희가 언제나 하느님을 섬기며 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다 함께 고개를 숙이고 강복을 받읍시다. 주님, 주님의 백성이 부활을 희망하며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였으니 이 백성에게 강복하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위로하시며 믿음을 굳게 하시고 영원한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